오늘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서 처음이 시작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정착하게 된 장소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기도의 마지막을 교회로 종결을 짓습니다.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역사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강력의 능력을 이 땅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의 강력한 능력의 효과적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한 그의 기적이 얼마나 초월한 광대함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와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광대하고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도와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하다 또는 능력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이세 가지 광대함, 강력함, 놀라운 능력, 기적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어를 세 번씩 거듭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인간의 단어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너무 벅차면은 반복해서 말하죠. 아주 많이,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말로 할수 없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인간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극적인 연출이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퍼포먼스였다.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세상의 교회의 태동인 것을 바울은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시 세상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역시 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활의 기초를 놓으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가?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의 본질이지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역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영원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말세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 조사를 한다면 상당 부분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운명의 이기가 많아지고 편리해질수록 부활의 소망은 점점 희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모든 시대에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뚜렷이 나타내야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하늘 위에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권, 모든 영적인 권한,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권세의 계급이 있어요. 권세의 여러 가지 그 계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말은 시작, 시초, 원리,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보면은 시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조가 있죠. 그리고 서양의 모든 문명의 기초가 헬라 문명인데 그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명의 시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이든 천사든 또는 마귀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와 신학과 모든 이론과 철학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탁월하게 넘어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세상의 풍습의 코드를 넘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원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원조가 있죠. 문화도 원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역사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자기가 가장 처음이요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앞에 훨씬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만물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브람보다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람도 그리스도의 날, 즉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람도 누구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원조가 아브람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즘 말로 뜨악해진 거죠. 깜짝 놀랬죠.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영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서구에서 또는 남미 같은 데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도 수호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호신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강력하죠. 그런데 그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는 누구를 돕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주객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신데 권세와 능력은 세상 통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자라고 그러죠. 권세자.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권세와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화적인 능력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여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권력자예요. 권세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권세자는 뭐냐면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마력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런 권력자들이 나와요. 영웅이 나옵니다. 어떤 신비적인 신적인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추앙을 받는 하나님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자들이 권세자들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길에서 보면 역사를 보면은 그런 영웅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영웅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하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의 활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런데 그런 영웅들, 능력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신이다. 숭배하면은 결국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해서 말했죠. 천사에 대해서는 역시 신구약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 문명에서 말하는 천사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 외에 세상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사 숭배를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미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당시 빌립이라는 왕이 유대 왕이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공포를 한 것이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상 권세자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만 섬겨한다는 신앙으로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고 앞으로도 또 순교를 당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와 어떤 영웅적인 기적도 다 그리스도 발 아래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발 아래서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 주관하는 자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관한다는 의미는 누가 나의 주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라고 불리우는 자, 자칭 주라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나의 주가 되고 내가 신봉하는 하나님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자칭 주라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나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박절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좀 이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누가 인간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로드십에 관한 문제라고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굴복할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고 나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는 로드십,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주라 불리우는 자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찬송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또는 현재에 또는 다가올 시대에 모든 시대를 아울러 난세의 영웅이 있고 영물이 있고 지배자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름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권세나 이름도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발 아래 두셨지만 그리스도는 또 역시 교회 머리,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으셔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물질계와 영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물질 세계의 통수권자이시며 또 영계 머리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물질계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영계라 하면 천사들, 마귀, 사탄, 귀신, 모든 영물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귀신이 부르짖었어요. 벌벌 떨며 귀신들이 복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영계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신데 악한 마귀의 영들을 위엄과 두려움으로 굴복시키시고 선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수종들은 천사로 부르시고 그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에게는 굉장히 위엄이 있으시고 엄하시고 무섭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몸이며 지체가 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머리의 영광이 몸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듯이 교회 몸인 성도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은 자연히 멸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말씀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많죠. 과거에는 운동장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이는 한번 보면 딱 갑니다.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관심이죠. 내 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과 많은 영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이 눈독을 들이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바라봐 주시고 계속 이렇게 사랑을 가지시는 그 대상이 바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며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만물,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물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주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이제 몇 년 있으면 달에도 착륙하게 되고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피난처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우주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라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운영하십니다. 이 중력의 법칙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도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법칙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사계절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씨뿌림과 거둠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계의 바늘은 오직 이 땅의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노발대발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공이냐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사도인 바울과 많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단연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 질투하여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하며 죽이기까지 하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핍박이요 환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어렵게 말을 했지만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과 영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또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모든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한 그 배후에 그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만 했는데 이제 현실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에 자가용이 한 대다.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뭐 가정에 두 대씩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개인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지 않아도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드론 택시가 나타났어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증강현실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무병장수 시대를 여는 첨단 의학, 로봇 수술, 나노 얼마나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에요. 인간 세상의 올 모든 것,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씩 둘씩 현실로 되어지고 있어요. 상상했던 것들, 그저 생각만 했던 것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는 모든 것들, 환상과 꿈과 그 모든 비전들이 다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진행하시고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모든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해서 이 우주와 자연의 만물을 향해서 그만하라 멈추라 하실 것입니다. 그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돕니다. 사람 몸에도 세포에도 핵이 있어요. 모든 물질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 일각이라고 말하죠.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 실제 물 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전체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빙산 일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졌는데 그것이 물질계와 영계로 되어져 있고 물질계는 그저 겉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계는 영원히 존재한다. 바로 그 영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함, 완전함을 이 세상에 숨겨두셨는데 바로 이 땅에서 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원함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지죠. 그런데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장소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멸망하고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히 남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중요한 장소는 교회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핵으로 삼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상의 영광,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장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만물 안에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는 근거는 교회 안에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의 어떤 증강현실, 어떤 사이버, 어떤 환상이나 환각보다도 더 짜릿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뭐 3D, 4차원, 막 5차원 나온다고 그러지요.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 바로 교회의 은혜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신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함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아마 천국에서도 누리지 못할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변하여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거룩한 기쁨, 거룩한 영광,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죗된 몸을 가지고 거룩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서 느끼는 매우 미묘하고 절묘한 영적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거룩한 신비함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밖에 할수 없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해지지만 이런 미묘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함께 공존하지만 거룩한 기쁨과 소망,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이 독특하고 신비롭고 아슬아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지금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조화, 영과 육의 완전한 평화, 영과 육의 완전한 만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평안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죄의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희열과 기쁨과 천국의 보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야 돼요. 다른 나라, 외국 여행도 가고, 또 아름다운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영과 육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기회가 바로 현생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돈이나 건강 혹은 쾌락과 오락으로도 결코 영과 육의 조화로운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적인 환난 중에서도 그러한 환경을 이기는 완전한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육체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중에서 연약함과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과연 극한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결핍 속에서도 완전한 조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 바로 그 능력의 핵인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몸의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부활의 능력은 육적 죽음에서조차, 육적 궁핍에서조차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만족과 충만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탁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거칠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부활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